네,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입니다. 정면 촬영부터 진행해 볼까요? 네, 우리 윤진 씨 172cm의 모델 같은 비주얼을 뽐내는 멋진 멤버인데요. 자,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윤진 씨 얼마 전에 데뷔 100일 기념 자작곡을 발표했죠. Raise Your Glass라는 곡이었는데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우리 허스키 보이스한 윤진 씨의 매력이 드러나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봅니다. 자,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해가는 윤진 씨인데요. 아주 탄탄한 발성과 풍부한 성량, 비주얼까지 완벽한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윤진 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김채원 씨입니다. 네, 채원 씨도 정면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르세라핌의 든든한 리더 김채원 씨인데요. 음색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주 맑고 고운, 그렇지만 차분한 음색을 자랑합니다.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청량하고 깔끔한 목소리와 함께 귀여움과 예쁨이 공존하는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른쪽 바라볼까요? 사슴 눈망울이 채원 씨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무대 위에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리더 채원 씨, 이번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카즈하 씨입니다. 백조 같은 모습 정말 아름답죠? 네,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중저음의 몽환적인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15년 발레를 통해서 다져진 수준급의 아주 춤 실력과 싱잉 랩도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하죠. 네, 다양한 포즈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청순하고 고운 외모에 반전 허스키 보컬. 오늘도 카즈하 씨의 얼굴 열일 중입니다. 자, 카즈하 씨였습니다. 자, 이번 무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은 사쿠라 씨입니다. 네, 하얀 피부가 정말 돋보이는 아주 예쁜 사쿠라 씨인데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사쿠라 씨를 보면 도전과 성장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동그랗고 큰 눈을 보면 눈에 퐁당 빠질 것 같은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오른쪽 바라볼게요. 본인은 자신의 매력을 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귀까지 예쁜 사쿠라 씨. 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쿠라 씨입니다. 네, 르세라핌의 막내입니다. 은채 씨,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네, 가운데 바라보면서 귀여운 미소 한번 보여주실까요? 트위티를 닮았다고 하죠. 리듬 체조를 통해 다져진 몸매 정말 예쁘고요. 왼쪽 바라볼게요. 막내답게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우리 은채 씨입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귀여운 은채 씨, 앞으로도 멋진 뮤지션으로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은채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개인 컷 촬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으실까요? 자, 은채 씨 다음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단체 컷 정면부터 바라볼까요? 네, 오늘 아주 스타일리시한 데님 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명랑하면서도 굉장히 섹시한 모습의 르세라핌인데요.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미니 앨범 안티프레자를 발표하는 모습, 컴백을 앞두고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신인답지 않은 굉장히 의연한 모습, 역시 프로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데뷔 앨범 피어리스가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정말 컴백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포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번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새 앨범에도 르세라핌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서 진정한 음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데뷔 때 저희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반응이었고 팬분들도 진짜 큰 사랑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음이랑 안무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련을 마주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를 실력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르세라핌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진짜 저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업에 더 욕심이 났던 것 같고요. 듣는 사람도 공감을 더 할 수 있게
가장 솔직하게 저희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데뷔 앨범 때는 늘 긴장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서로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도 하면서 확실히 데뷔 앨범 때보다 녹음이 편하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 가사에 들어있는 디테일도 더 잘 살릴 수 있었고 저희가 PRS 활동이 끝나자마자 안티프레자일 연습을 시작했는데 PRS보다 최소 두 배? 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티프레자일 연습을 해보니까 PRS가 약간 발라드같이 느끼되도 그 정도입니다. 저희 뮤비 촬영할 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합이 이렇게 잘 맞아지고 좋아진 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해요. 저는 르세라핌에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K-POP 댄스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여러 퍼포먼스를 준비했거든요. 여러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PRS 때도 물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때는 음악방송 활동을 하면서 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밤부터 진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 데뷔곡 Fearless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Fearless보다 더 멋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설렘과 긴장감,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또 퇴장신을 준비하셨죠? 자, 르세라핌의 파이널 워킹을 끝으로 미니 2집 안티프레저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